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기대로 아뢰고 항상 소통하며 우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감화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저희 개개인에 대한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세트로 쓰여진 복음서인데 여기에서 테오필루스에게 쓴다 이랬는데 이 테오스가 하나님, 필루스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겨진 말씀입니다. 제 스승이셨던 프랑스와 보봉이라고 하는 원래 제네바 대학에서 있으면서 유럽 성서학계 학장을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전문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이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복음은 특히 성령의 역사와 이로 인하여 이방인과 다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복음서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저러한 목격담들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누가는 진실을 전하기 위하여 실제로 눈으로 직접 목격한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eyewitness라고 그러죠.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이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까지 시작되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이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방문하여 부른 매그니피카트라는 마리아의 찬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낮은 자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은 누가가 병든 사람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였다는 것을 핵심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반겨주는 위해서 반겨줄 수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전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니면서 매사추세츠에서 그 양을 기르는 수업이 있어서 옆에 다른 대학에 햄셔 칼리지라는데 그래서 그거를 들으려고 찾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 교회도 이름이 목양교회인데 내가 목사님이 되려면 양을 직접 기러봐야겠다 해서 그걸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보고 나서 이건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미천하고 막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황태자가 같은 존재인데도 황태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인간의 모습을 하신 것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게다가 말구유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목자들의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위대한 것은 이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첫 번째 성육신의 기적을 오늘 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유년기에서 그 배경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기후름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세례 중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세주의 탄생과 완성이 이어집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성육신의 비밀 그리고 3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여러분 삶에 임했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삭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과 가진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없는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 목자와 세리와 군인들이 증인들로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군인은 명예롭고 나라를 지키고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는 달리 목자들은 동물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만져야 되고 세리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돈을 짜내는 그래서 권세자들의 눈칫밥을 먹고 사는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고 또 군인들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힘든 직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탄생 때부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육신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 또 선교 사역 속에 그리고 교육 사역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과 영어권의 청장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 김용식 목사님 기념관 건립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자아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오늘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육신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랑이 우리 혈속까지 이끌어 성령의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특별히 예배 사역과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역과 말씀 사역과 속죄 사역과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영어권의 청장년들이, 청년들과 장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김영상 목사님 기념관이 건립이 순조롭게 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아버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와 싸울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죠. 육신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